그물망으로 질끈 허리를 동여매는 어머니. 출동 준비 완료다. 어머니. 허리 내려가지 말라고. 허리 내려가지 말라고 묶어요. 묶어야 옷이 안 내려가지. 남편은 돈에 관심이 없었다. 아들 넷 먹여 살리자니 어머니는 갯벌에서 살다시피 했다. 처음에는 부지런만 하면 용돈 벌이는 하고 살아. 노인들이 어디서 뭐해서 돈 벌고서 이런 거 해서 이제 용돈 쓰고 손지들도 주고 아들도 돈 없으면 때로는 껴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이게 그냥 굴이네? 전부 굴이에요. 새까만 게 전부 굴. 가을 되면 아닌 게 아니라 갯벌엔 돈벌이 천지다. 이런 것이 낙지거든 지금. 보시고. 네, 또 어젯밤 되는 거예요. 낙지 구멍을 발견하고 발로 꾹꾹 밟아보면 육지 사람은 모르는 어떤 감이 온단다. 신기하죠. 선유도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 갯벌에 나오면 지천이 구리오, 낙지에 바지락까지. 자식들 먹고 입힐 돈이 나왔다. 캐다가 구멍을 잃어버리면 못해. 낙지를 찾아 갯벌을 다 파낼 요량. 번쓴 노도 가버렸어. 잃어버렸어. 못 찾아. 몸 짱짱하던 젊은 시절엔 갯일하면 지는 법이 없었다. 낙지 캐는 거 누가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캐는 거 보고 배웠지. 아. 우리 아버지가 낙지 진짜 잘 캐셔. 우리 아버지는 낙지로, 나는 이 호미로 캐는데 우리 아버지는 낙지를 칼로 캐. 한 3년 공장에도 다녀봤지만 고향 섬만큼 좋은 곳이 없었다. 허리를 숙이고 갯벌 바닥을 살피다 보면 살 길이 널려 있었다.